안녕하세요. 톡톡한 투자의 손창현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한 주간 시장의 핫 이슈는 물론 성공 투자를 위한 아이디어를 전해드릴 텐데요. 톡방만 제대로 봐도 수익이 보인다. 이번 주 톡방에서 뽑은 투자 키워드 첫 번째는 유동성의 힘입니다. 잘 아시고 있지만 주식시장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은 계속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유동성 장세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시장 흐름에 대한 상승은 금리나 재난지원금 활용, 다양한 주식시장 지원 펀드, 고객예탁금 확대, 공매도 금지 같은 부분을 통해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결국에 우리나라 역시 유동성 확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대한 경기 부진에 대한 영향을 다양한 정책을 좀 진행을 하면서 결국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2분기까지는 역시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미중 무역 마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얼마만큼 장기화가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 무역 마찰이 다시 확대된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들로 이제 매수를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장세로 가장 많이 오른 종목도 역시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톡방에서 뽑은 투자 키워드 두 번째는 종목별 온도 차입니다.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많이 상승한 업종들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3월부터 5월까지에 대한 상승률을 보시면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더 많은 상승을 했었던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을 보시면 의약품, 서비스업, 음식료 같은 종목들인데요. 결국엔 코로나 관련된 부분과 재난지원금 관련된 부분에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종목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전기전자, 의료정밀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인터넷 서비스 같은 부분은 언택트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역시나 코로나19에 대한 수혜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그렇다면 시장에 상관없이 차기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업종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톡방에서 뽑은 투자 키워드 마지막은 찐을 찾아라입니다. 차기 주도 업종은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이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표를 보시면 미중 무역 분쟁이 단기적으로는 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 업종이 역시나 희토류, 대두, CCTV,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 흐름과 또한 순환매의 흐름이 이어진다고 봤을 때 재난지원금 관련된 음식료, 그리고 투자 지원에 대한 IT, 그리고 진단 및 치료제, 음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바이오,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의 물류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순환매 흐름, 경기 민감에 대한 종목들이 상승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건설, 조선, 철강까지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 앞으로 차기 주도할 업종을 준비해놨습니다. 종목명은 가려놨지만 이 종목은 일단 건강기능 관련돼서 면역제품에 대한 판매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회사가 상당히 고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장라인 증설로 인해서 꾸준하게 수요를 맞추기 위한 이미 로드맵이 완성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궁금한 분들은 무료 카톡방으로 오셔서 자세한 전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고요. 힘들지만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옥석가리가 함께 선별적인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6월 증시도 저와 함께 즐겁게 투자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톡톡한 투자와 함께 언제나 똑똑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